봉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윤철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 당선인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당선인들은 여성의 권익뿐만 아니라 노동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 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고에서는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에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될 서미와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서미와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저는 입에서 의원님 이러고 싶은데 아직 그래도 얼마 남았으니까. 네, 네. 5월 30일부터 개원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다음 번에 오시면 이제 서 의원님 이렇게 되겠네요. 네. 정말 저희 신문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TV 신문고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입니다. 복지TV 신문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2대 국회에서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정말 처음 시도해 본 민주진보개혁세력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정치를 시도한 과정에서 시민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복지TV 신문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요청이나 제안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국회에서 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축하드리면서 네. 지금 이제 22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첫 발을 디디시는 거예요. 네. 네. 국회의원이 되실 텐데 이제 되신 거죠. 뭐 근데 네. 각오를 지금 쭉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조금 지금 요즘 같은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세요? 내가 국회의원이다 이제. 지금 뭐 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생활의 변화라든지 생각의 변화 같은 게 좀 있나요? 생활의 변화는 네. 제가 전라남도 무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목포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목포까지 지금 출퇴근을 하는 정도로 자주 목포에 갔다 서울에 왔다 하는 이런 생활 면에서 굉장히 그 접근이 먼 거리를 지금 왕복하고 있는 그렇구나. 이런 상황이고요. 또 네. 이제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는 국회에 들어가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네. 참 너무 많다. 예. 이제 장애 당사자이면서 장애계의 요구도 있고 또 실제로 제가 시민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정치의 어떤 연합정치의 실현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요청과 또 그 책임성을 갖고 있는 당사자로서 네.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책임감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실제로 네. 굉장히 좀 무게 있게 다가오고 있는 네. 이런 심정입니다. 근데 네. 뭐 저만 느끼는 건 아니고요. 딱 그 당선인 이렇게 딱 뵐 때 다들 지금 아마 느끼실 거예요. 참 잘하시겠는데. 네. 의원 역할 잘하시겠는데. 그리고 좋아하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당선인께서는 후천적 장애잖아요. 네. 어찌됐든 그 몇 살 때 장애가 되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네.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제 그 이전부터 약간 징조는 있었는데 네. 보통 근시로 안 거죠. 그래서 그 그러셨구나. 일반 지역에 있는 안과 병원 다니고 안경을 맞추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급격히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눈이 엄청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근시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은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게 지금 같으면은 고칠 수 있을까요? 지금 의학, 네. 지금도 고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시신경이 약화되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이제 질병인데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 시신경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수술 방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너무 소수자입니다. 이게 희귀성 난치병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저처럼 망막색소 변성증 중에서도 추체시신경 변성증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몇백 명안 되는 그래서 잘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중2 때면 지금 한마디로 한참 사춘기더라.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그 당혹감, 또 두려움, 뭐 막막함, 괴로움, 뭐 이런 게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심정이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네. 내 시각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제 당사자가 됐는데 청소년 시기에 그 질병이 발병이 되고 진단을 받으면서 현실적으로는 학교를 이렇게 다녔잖아요. 예. 교과서가 안 보이고 출판 글씨가 안 보이고 시험지가 안 보이고 예. 뭐 이런 현실을 늘 맞닥뜨리면서 너무 두려웠죠. 아, 아, 그렇겠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예. 이렇게 학교는 다니고 있지만, 과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내가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제대로? 이런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어릴 적에 꿈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꿈을 이렇게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겠다. 이런 막연한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성분이 사춘기 이제 들어선 중2 학생이 그런 생각에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게 벌써 싹시 보이는 거라. 아니, 근데 솔직히 다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섬이야 의원님 당선인께서 인물이 좋으시거든요. 이게 방송 나온다고 이렇게 분장을 해주시던데. 아니, 진짜요. 그리고 잘 모르죠, 남들은. 처음에 이렇게 뵈면 모르실 거예요. 그런 장애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네. 장애인 하면 우리 사회의 편견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다 하면은 일단은 막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네. 또 일방적으로 막 도와주려고 하니까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금방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시각장애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죠. 그 표현을 잘안 하고 네. 가만히 있거나 뭐 이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쭉 성장하면서 오히려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면서 저 필요를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대로 다니던 학교에서 쭉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시각장애인인데 통합교육, 요즘 교육부가 말하고 있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예. 그런데 저 다닐 때 지금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갈때 연합고사 네. 보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평균화 돼가지고 도시 학교들이 연합고사를 보고 학교 배정이 되는 그 시험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시골 학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시험지를 읽어주고 제가 예. 시험을 볼수 있도록 네. 편의를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근데 네. 공식적으로는 그런 제공이 전혀 안 됐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사적으로 이렇게 제 형편을 말을 하고 서비스를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면서 네. 시골 학교만 쭉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남 무안 출신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무안군에서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나왔습니다. 네. 아, 성적은 뭐 말씀 안, 뭐 여쭤보지 않아도 물론 좋으셨을 테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나오시는데, 난 인권운동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 언제쯤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가 학벌 위주잖아요. 네. 그래도 대학을 나오면 뭔가 할수 있을 거다. 네. 저는 이제 86학번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군다나 더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도 다 취업을 하는 이런 세대였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도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무너졌어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순간 발꽃이 그랬었죠. 그 없더라고요. 당시에만 해도 뭐 또. 서류 내도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순간에 면접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그리고 장애인이 갈수 있는 곳은 우리 사회에 아무데도 없구나. 아하. 이걸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절감을 하면서 아, 이거는 너무 차별적이다, 세상이. 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인권운동만이 내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일이구나. 차별은 아니다. 예.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예. 장애로 인한 손상으로 인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보통의 시민으로 인정돼야 네.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할게 사실 인권운동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권운동가가 아, 되었다고 그러니까 대학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쪽 길로 들어가셨다고 언제 보면 되겠네요. 86학번에 네. 대학 졸업하고가 아니었고 네.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굉장히 좀 상당히 많은 시간 시간을 보내고, 다른 일을 하다가 지방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6살 때 제가 사회복지학과 편입을 하면서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면 그래도 장애인 뭔가 할수 있을 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도 여전히 할게 없어서 편입하고 졸업한 후에 인권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아, 그 잘하셨네요, 그때. 그러셔서 오늘날에 이제 당선인 국회의원까지 되시는데. 아, 근데 솔직히 그 연세로 안 보여요. 아, 네. 네, 더 어려 보이세요. 네, 네, 그 분장 죄송한 덕인 것 표현입니다만.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당선인께서는 또 시각장애인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도 하셨죠. 국가인권위원. 야,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2020년 5월 1일자로 문재인 대통령 임명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시각장애인으로는 이제 비상임위원으로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이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장애차별 시정기구 유일한 독립기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갔는데 그때도 총선이 있었어요. 2020년 예, 맞아요. 21대 국회 네. 총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 후보들이라든지 정치 관련되신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꿀먹은 벙어리다, 또 정세균 총리 뭐 인사청문회에 전륜발이 총리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국회에 인권위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집단적으로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이건 장애인 차별 용어다 하면서 진정을 내요. 근데 단한 번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설립된 이후에 정치인들의 장애 비하 발언이 차별이라고 결정한 적이 없었어요. 어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특정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막 들어갔을 때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갔을 예. 때서 특정 피해자 개인이 없지만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파급력, 사회적 파급력이 너무 크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을 굉장히 질타하면서도 또 정치인들이 그런 용어를 한 번씩 쓰면 또 굉장히 따라서 마치 그게 정당한 용어인 것처럼 네, 사용되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게 처음으로 채택이 됐어요. 공고가 떨어지면서 정치인의 장애 비하 발언이 차별로 인정이 되면서 이제 개선 공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도 있었고 인상도 깊었고 이제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인권위에서 많은 정말 매주 인권위 회의를 열었는데 장애인 차별 사건이 그한 달에 두번 정도 장애차별 시정기구 회의가 있고 전원위가 있고 이러는데 한 달에 수백 건의 장애인 차별 사건들이 진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었고 정말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 차별이 좁혀지기에는 상당히 아직도 너무나 먼 멀었다, 아직도. 이야기다라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조금만 여쭤보면은 예전에 한때는 장애우라고 그러죠. 장애우. 근데 이제 지금 당선인께서는 장애인 꼭 그러시거든요. 어떤 게더 좋으세요? 아니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우라는 용어가 1980년 후반에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1981년도 전두환 정부에 처음 복지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법률 명칭 자체가 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자 그때 이제 심신장애자복지법 전에는 또 무슨 불구자 뭐 이렇게 영어들이 쭉 변천이 됐거든요. 되게 장애에 관련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용어가 사회적으로 어떤 비하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장애자라는 용어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뭔가 욕설로 사용되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장애자를 다른 말로 사용해보자 하는 그 과정에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지금 사단법인 저도 이제 이전에 거기 전남지소 소장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장애자라는 말을 장애우로 사용하면 어떠냐 이런 이제 논의가 쭉 그랬었구나. 진행되면서 장애우란 말이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 부분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또그 시기가 지나면서 법정 용어로 이제 채택을 할때 장애우라고 하는 건 벗우자를 쓰거든요. 버두차죠. 그래서 1인칭, 개인을 이렇게 말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용어로 채택할 때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용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 용어고, 장애우라는 말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실 때 우리가 뭐 우란 말을 붙이잖아요. 꼭 그렇죠. 장애우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뭐 붙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는 또 사용 가능한 해도 괜찮다. 용어이겠지만 공식적인 선상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는 법정 용어를 쓰는 거죠. 이제 확실히 알아들었네요. 자, 그러면 당선인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이제 많이 바쁘셨다 그랬잖아요. 예, 많은데 그럼 서류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읽으셔야 되는데 보신다는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서류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많은 서류를?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할때 보통 이제 회의를 가려면 먼저 자료가 오는데 제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처음 들어가면서 시각장애인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리로 볼수 있게 점역 과정을 거쳐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그 컴퓨터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소리로 읽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거기에 점역 파일을 넣으면 그게 소리로 전환돼서 저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야, 이제 소리로 좋아졌구나. 듣는 거죠. 그래서 보통 회의 자료가 한번갈 때마다 적으면 뭐 2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많으면 4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이상의 서류를 이렇게 사건, 한 사건당 모든 조사 서류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소리로 들었던 거죠. 아이고, 애쓰셨네. 그 지난달 21일이 이제 제 44회, 이제 44회째 장애인의 날이었죠. 그간에 이제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아까도 조금 설명을 주셨습니다만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 이제 장애인의 날 44주년이 이제 지난 4월 20일이었고, 이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이제 지정된 게 44년 전이겠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이제 어떤 날을 정하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4월 20일이 10년 기상청 통계상 가장 비가 안 오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날 장애인의 날을 지정해서 그날은 좀 시설에 많이 계신 분들 또 집에만 있는 이런 장애인들을 그 국가나 정부가 초대해서 이렇게 점심을 대접한다거나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시작된 게 장애인 날이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굉장히 시혜적인 관점, 어떤 동정적 관점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장애인의 인권,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 권리적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입법, 이런 것들이 요구받고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시작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런 관점이나 인식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장애인들은 복잡한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러 일체 타고 나오시면, 왜 하필이면 이 바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하시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22대 국회에서 권리의 관점으로 장애인이 출근 시간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출퇴근 시간에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는, 그래서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권리가 보장되는, 그래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이런 것들이 저의 입법 과제가 되고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또 기회 닿는 대로 나오셔서 이제 그런 건 자세히 또좀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번에 당선되셨으니까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 2번도 아니야, 1번. 이건 그야말로 다 되신 거지, 뭐 안정적인 당선권이었잖아요. 그 1번으로 딱 선정됐을 때 소감은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도 같고, 복지TV 지금 신문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심 갖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부터 1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민 후보 경선 과정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가 1번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목포라고 했잖아요, 집이. 저는 떨어지고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막 방송에서 먼저 알려줘서, 아, 내가 1번이 될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냐, 왜뭔 멋있대. 일이다냐, 뭐 이런 일도 있는 같네. 그런 생각이 그러고는, 확 처음에 네, 처음 드셨구나. 들었죠. 이게 뭔 일이대?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 들었는데, 진짜 1번이 된 거예요. 와우.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하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나한테 뭔가 그 엄청난 그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서 그 1번이 갖는 상징적 의미, 사회적 불평등과 어떤 양극화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제가 1번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나 개인의 어떤 스펙이나 뭐 자질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22대 총선에 담겨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이런 자리가 아니겠나 해서, 굉장히 어떤 기분이 막 좋고 이런 것보다는 막중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처음에 들었고, 여전히 그 책임감으로, 아, 정말 잘해야 되는데, 라는 스스로의 그런 압박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릇이 달라요. 아이고. 저 같으면 일단 막 좋아. 한 며칠 동안 그럴 텐데.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는 60명이죠. 60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이게 이제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아니겠어요? 여성 당선인, 이제 국회의원이 되실 거지만. 아, 이게 고무적인 일이죠.
그렇죠. 지금 역대 여성 당선인 수요가 가장 많은 퍼센트인데 21대 때약17% 정도 네. 있었고, 이렇게 여성 당선인이 국회에 이렇게 진입하기 시작한 게 17대 국회. 그러니까 16대까지는 4% 5%, 1% 2% 이렇게 하다가 17대 때 10%를 넘겼어요. 네. 11%.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때 그 북경 세계 여성대회에서 여성 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됐고, 그것을 우리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여성 할당제 비례 당선인 50%를 여성으로 하게끔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성평등한 정치 세력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 반이 여성인데 맞죠.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가 평등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우리 사회에서 사람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정치가 책임져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17대 때부터 12%, 뭐 13% 이렇게 점점 증가한 결과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20%. 그렇구나. 근데 국제사회는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선진국에 진입을 했잖아요. 근데 유럽 국가나 이런 데는 40%, 50%가 육박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늦은 거예요. 이 21세기 들어와서나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이제 좀 여성 그렇습니다. 퍼센티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좀 민감한 겁니다.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 이게 뭔지. 또 장애인을 위한 1호 법안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 평상시에 어떤 걸 제안하고 싶으신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가장 먼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은 여전히 보통의 우리 시민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정기적으로 차별 실태 조사를 해요. 근데 한 2020년도에 했던 조사에서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가장 차별받는 사람은 장애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은 아직까지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분들은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리프트 그러 있죠, 차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지역. 이제 제가 전남 무안 출신의 목포에서 산다고 했는데, 특히 우리 전남만 해도 그 리프트 차를 타야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전히 그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 그 리프트 차는 직시콜로 하고 있지만 지방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점심 약속을 하면 12시에 원하는 식당을 가려면 9시부터 전화를 해야 돼요. 아이고. 12시까지 가려면. 그래서 그래도 그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날의 이용인들의 수요에 따라 그렇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교통 약자 및 이동편의 증진법을 정부 개정을 통해서 적어도 장애인들이 이동만큼은 보장돼야 된다. 중앙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좀 네네. 지원이 많이 와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동권이 보장돼야 학교도 가는 것이고 일하러 일터도 가는 거잖아요. 출근 시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약자 및 첫째가 이동편의 그거다. 증진법. 알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제 그럼 조금 더 크게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펴나가시고 싶습니까? 이게 어떤 정치인이 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은 이제 워낙에 비장애인 중심 사회잖아요. 또 숫자적으로 비장애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겠다. 사회에서 없는 사람으로 인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국회에서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역할. 소리를 내서. 이런 분들은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대변과 대의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그리고 거대 여당과 야당의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협조와 설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진행해야 될 입법 과제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있다가도 사라져 버리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동권 말했는데 다음으로는 어떤 노동권에 대한 거. 가장 취약한 체중증 장애인이 일하는 사회, 노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시설로 가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되거나 배제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 인식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장애인만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실까 봐한 가지 예를 들면 지하철의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당시에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단한 대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우이도역의 리프트 추락 사건이 터지면서 사망하셨거든요. 그때 휠체어 탄 중증 장애인들이 아,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다. 내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의 전철을 점거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장착이 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은 장애인들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 맞아요. 그다음에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아이들과 이동하는 엄마, 아빠, 부모님들. 또 캐리어를 가지고 여행하는 여행객들 다 이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소수자를 대변하는 이런 입법 활동, 정책 활동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들을 좀더 편리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처음이니까 이번에는 주로 이제 일단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선수가 2선, 3선 이렇게 가시면 점점 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이시니까 더 많은 일을 하실 거를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TV 신문고 시청자들께 꼭한 말씀 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주십시오. 복지TV 신민고 시청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소리로 봅니다. 대부분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 하면 못볼 거다, 안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물론 눈으로는 못 봅니다. 그러나 저는 소리로 보고, 만져 보고, 또 느껴보고, 시각으로 못 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아, 목소리로, 저 누구다, 크게 말해 주시고, 또 만져볼 수 있도록,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알수 있습니다.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래서 혹시 지역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뵐 때, 항상 음성으로 본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환경에서 인사도 해 주시지만 환경이 어떻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상상이 가능하고 아,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러시겠구나. 장애인 분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시기보다 소통하면서 서로 소리로 만지고 하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어디서 보면 아, 복지TV 저기 신문고 TV에서 봤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저도 반갑게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물론 이제 앞으로는 서미화 의원님 하시면 금방들 기억하실 거야. 왜냐면 인물 좋으시죠. 목소리 또 좋으시죠. 아, 근데 고맙습니다. 하시는 일이 또 열정적이고 나라에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신문고에서도 그 의정 활동 아주 열심히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이제 뭐 며칠 있으면 국회의원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그리고 오늘 말씀 너무 뜻깊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음 신문고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